현지 시간 18일 인도 북동부 비아르주 150만 달러의 비용을 투자해 바크라강에 건설 중이던 다리가 완공 직전 홍수로 무너졌습니다. 강의 양편을 연결할 이 다리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개통식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급속도로 불어나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한 다리의 교각이 기울어지더니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비용을 투입해 건설한 다리가 완공을 앞두고 홍수로 인해 무너지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리 붕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내부 분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교통부 장관 니틴 가드카리는 이번 사건은 해당 다리가 담당 부처의 감독하에 건설되지 않고 아라리아 주 농촌 개발부에 의해 관리된 것이 문제라며 붕괴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아라리아 주 하원의원 BJ 쿠마르는 건설회사 소유주의 과실로 다리가 무너졌다며 붕괴 원인을 시공사에 돌리고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비아르주 지역에선 지난 3월에도 코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